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 행복했고요. 사실은 배우를 꿈꾸면서 어렸을 적부터 감독님의 너무 팬이었기 때문에 또전 너무 액션을 너무 좋아하는데 감독님의 여자 킬러의 제안을 받았을 때는 하늘을 날아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감독님하고 작업하면서는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뭔가 그냥 눈빛과 느낌만으로도 뭔가 통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고, 굉장히 배우를 존중해 주시는 감독님, 그리고 굉장히 현장에서는 카리스마 있으시지만 촬영이 끝나고 함께 뭐 저녁을 먹는다던가 그럴 때는 너무 자상하게 이렇게 많이 챙겨주셔서 되게 예쁨을 많이 받으면서 촬영을 해서 되게 좋았습니다. 오프닝 씬에서 제가 기모노를 입고 총을 감추고 있다가 기모노를 벗으면서 뭔가 이렇게 춤을 추듯이 하는 동작들이 있는데 굉장히 롱테이크였고 굉장히 일본의 그 전통 신발을 신고 있어서 굉장히 중심 잡기도 힘들었지만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뭔가 춤을 추는 듯한 그런 총 액션 씬이 나올 것 같아요. 오우상 감독님 스타일에 어렵지만 굉장히 재밌게 잘 찍었고요. 저도 너무나 기대되는 씬입니다.